보자.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정리 쭉 해보자. 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는 월밖에 안 된다 그랬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항상 가정법 나오면 뭐도 나와요? I wish 가정법 과거 나오죠. I wish 주어 과거 동사.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다음에 주어 had pp. 간혹 I wish'd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거의 과거동사 적어주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알겠죠? 간혹 헤드PP 나오긴 하지만 거의 과거동사 그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마찬가지죠. as if 주어 과거동사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as if 주어 had pp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 있죠. 가자. 얘가 가정법 과거일 때는 뭐랑 같아요? but for이랑 if it were not for. if가 생략되면은 주어 동사 도치되죠. were it not for. 되죠? 네.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but for 있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if 생략되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가정법은 끝이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중에 부사적용법 중에 조건 있잖아. 매우 기쁠 거야. To speak Spanish. Spanish를 한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사구문 이거 if절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앞에 것만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고요. 부사구도 돼요. 5년 전에 you could have bought. 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사구로도 가정법 가능합니다. 어법 확인 한번 해볼게요. A번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풀어줄게요. would가 나왔네. 가정법 과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dropped out이 돼야 되죠. if 주어 과거 동사가 돼야 되니까요.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는 메마를 거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무성한 반대말 뭐지? 여튼 메마른 할게요. 여튼 if 주어 과거 동사잖아요. 그러면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돼야 되잖아. 얘도 오다. 새가 없다면 해로운 곤충으로 가득할 텐데. 우드 다음에 비워야 되죠. 이거를 가득했을 텐데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가정법 과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어머 과거 시제네? 그러면은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had studied. 했다면 좋을 텐데잖아. 오답이죠? 하면 좋을 텐데가 아니잖아. had pp네. 뭐 다 틀렸어. 이거 뒤에 have pp 돼야 되죠? 그 다음 b번을 한번 풀어볼까? 가다가다가 아 진짜 아, 귀엽다. 가다가다가 풀고 뭐지? 5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쌤 오. 쌤 스윗하니까 5번은 내가 해줄게. 잠깐만요. 싫어. 아니 친구한테 통화가 왔는데 끊었어요. 냅다. 인기 많네. 난 친구한테 지금 전화 안 오는데. 저 친구 4명밖에 쌤, 엄마든 남자친구든 전화하면 수업 중인데 미안해 뭘로 먼저 시작합니다. 응, 나 부르나 누가? 세뇌를 시켜놔야겠어. 이 시간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 둘 다 뒤에 있고. 네? 네. 좀 그게 좋게 네. 아닌데요. 아, 선생님 저 근데 그거 했어요. 저 근데 그 얘가 했어. 2번은 앞에 아닌데 앞에 건데? 응. 왜냐고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as if 다음에는 주어 과거 동사가 나와야 현재처럼 해석이 된다니까. 그게 가정법이라니까. 저 앞에 뒤에요. 공식이라고. as if 주어 과거 동사 as if 주어 had pp.
그러니까 얘가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as, if, 주어, 과거 동사. 리셋. 다행히 뭐라고? 저 앞에 뒤에요. 아무것도. 앞에 뒤에 맞아요. I wouldn't be so scared. 뭐야? Would, should, could, might잖아. 그러면은 과거 동사 와야 되죠? 혼합과장법 안 나오니까. 그럼 as if 과거 완료가 오면 과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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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f 다음에 현재 나오면 안 돼? 응. 가다 해봐. 아. 아. 해석이 한 현재잖아. 어. 해석이 과거잖아. 아, 해석을 봐야지. 해석을 보거나 아니면 앞뒤를 보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유추를 해야 돼. 유추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머리를 좀 써봅시다. 유추 못하는데.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전 머리가 안 나와요. 일단 A가 틀렸거든요. 네. 그럼 뭘로 고칠까? 진짜 돌겠네. 디든 해보죠. 아, 어떤 해보죠? 네. 나 C 번에 1번만 해놨는데 뭐 진짜 꺼내라고. 언니 진짜 살짝 머리 안 돌아. 쌤 10분은 이해해 주세요. 머리가 안 돌아. 아 잠깐만 맞아요. C를 뭘로 할까요? 그렇지. Had seen. 3번을 제가 할게요. 모았더라면 어? 호나 나우. 아 맞네. 나우가 있는 혼합과정법이 나오네. 그래서 D구나. 쿠드 계시네요. 그죠? 맞네. 나우가 있었네. 어 왜 틀린 게 안 보이더라. 모았더라면인데 여기에는 있을 텐데 다르죠. 그죠? 문법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어, 1과 2다. 어, 우리말 뜻은 안 쓰셔도 됩니다. 가문법이요? 아 이거 했는데. 어, 너무 싫은데. 했는데라뇨. 알고 계셔야죠. 했었었는데. 했었었었는데. 어시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가나요? 국어 문법 오류. 했었어. 엇은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했었는데. 그것도 틀릴걸? 했는데 일걸? 아니, 이중과거라서 안 돼요. 했었었었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다의 과거는 했다밖에 없잖아. 아, 했었다가 안 돼. 왜 했었다가 안 되죠? 그게 과거가 두 번이면 안 될걸? 과거의 정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 갔었다가 틀린 걸걸? 갔다가 맞는 거지. 갔었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을 한다고.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 아 대화에서만 쓰는 거였나? 응. 에휴. 오, 왜 부정이 완료된 거지? 그러니까 관형어 같은 거. 그거는 같았다. at, us은 동작이 아닌 애들한테 넣는 애잖아.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아, 하나만 하면 돼. 아 왜 그래? 아 잠깐. 나 이거 현재 써야 돼. 가정법 현재예요. 가정법에 현재가 어딨어? 있던데요? 그거는 일반 조건문이야. 가정법은 될 수 없어. 가정법은 과거랑 과거 완료밖에 없어. 현재 시제 쓰는 건 조건문이야. 우리 쌤 왜 그렇게 하려는 거지? 아, 가정법에 현재가 어딨어? 가정법에 현재 시제 쓰면 조건절밖에 안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 미래 시제 못 쓰고. 아이고. 넘어가기 지어요 선생님.
어쩌겠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필리핀에 태어나자 그러셨어요. 공부 안 필리핀 하면 몰라. 필리핀 애들 공부 안 하는 것 같던데. 여행 갈 때마다 보니까 공부 안 해 보이던데? 몰라. 인종차별일 수도 있겠지만 공부 영어권 아닌 애들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지 않나? 인도 애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이잖아요. 만 명 중에 세 명만 자살한다니까. 그 정도면 더 시켜도 된다고. 도망가게. 괜찮지? 자살률 엄청 낮잖아. 그렇게 시키는데 만 명 중에 세 명밖에 안 죽어? 오, 괜찮은데.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또 완전 할 수 없는 느낌. 근데 걔네들은 그런 건 진짜 좋더라. 그 인도에서 진짜 탑에 있는 공과대학 들어가면은 졸업하기 전에 취업률 100%. 그러니까 회사에서 뽑아가려고 이미 기다린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려먹인다고. 응. 그러니까 지연 학연이 우리나라 너무 심해. 나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아. 해봐. 너 과거 완료냐고? 평서문이 과거야? 어, 그럼 과거 완료 쓰는 거 맞아. 어. 네. 네. 뒤에 저거. 네. How to 어쩌고 그다음에 뒤에는. 그래서 I. I. 어? 네, participate in 맞아요. 맞아요. 응. 이다영. 에이? 응. 헤드? 응. 아, 어, 네. 아, 그렇지. Not experienced. 현재 사실과 반대가 가정법 과거. 과거 사실과 반대가 가정법 과거예요. 잘 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포르쉐를 살 수 없어. 내가 돈이 있다면 포르쉐를 살 텐데. 그렇죠. 바뀌어야 돼. 알겠죠?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가야지. Had not experienced. 소비자의 불만족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their business would... 쿠드 써도 될 것 같아. Could have... 아니, could not have PP지. Have achieved good results. 얻을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가야 되죠? 3번에 1번 가빈, 2번 다영. 선생님 이거 턴이 더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 아유 어쩔 수 없죠. 얘나도 없고 시영이도 없으니까. 얘나 불러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늦게 가라 그러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1번이 저요? 응. 가정부 과거인지 과거인지 봐야 돼. 어우, 왜 이렇게 기냐. 앞에랑 왔다 갔다 하기 왜 재밌는. 1번 혼합가정법이네, 그지? 살려주세요. 불가합니다. 네. 가정법 진짜 안 좋아. 가정법이 얼마나 감사한 문제들인데. 가정법 제일 좋아. 수능 이런 데는 왜 최상급 이런 거 안 나오냐. 진짜 짜증나게. 진짜 잘 고를 수 있는데.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면서 진짜 잘 고를 수 있는데. 맨날 왓댑 같은 거 고르라 그러고 ING, PP 고르라 그러고. 짜증나. 국룰 아니? 어, 너무 싫어. 쉬운 게 안 나와, 쉬운 게. 맞아요. If it had not been for the experiences of failure Claire had when she was young 까지 나오고 뒤에는 똑같죠? She would be very arrogant now. 경험이 없었다라면 그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라면 그녀는 지금 매우 오만할 거야. 오케이 한우. 자 2번 해봐. 얼마? 응.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없다면 우리 삶은 덜 흥미로울 거야. 그치, 옛날에는 맨날 나가가지고 집 앞에 가서 누구야 놀자 했으니까. 아니면 진짜? 전화해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다영이 있나요? 하면서 이제 집에 집 전화로 조심스럽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딱 자기소개 제대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물어보면 안 돼. 저, 네, 저는 누구 저 어느 학교 같은 반 누구누구인데요 혹시 지금 집에 놀러가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야 돼. 가, 누구 불러주실 수 있나요? 갑이나 4번. 아, 그럼 얼마나 눈치를 봤는데 밤에 할 얘기가 많은데 집 전화로 자꾸 얘기해야 되니까. 매달 너무 꼴뱅이가 싫게 생겼어. 심지어 두 개. 꼴뱅이 싫게 생긴 게 몇 개 있긴 하지. 제 2, 3번 썼다 매달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린 게. 2, 3번 안 보여서 안 보여. 너만 하고 있는 이네. 진행형 써야겠다, 그지? 말 안 해도 알고 있었지? 하고 뭐 이제 막. 아. 그렇지, 뭔가가. 제 will be 뒤에 과거를 쓸 수 있어요? 되겠니? 될까?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아 근데 나머지 안 보긴 했는데 뭔가 얘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나중에 보지. 응. 오늘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가 이런 것도 모르겠네. 근데 저거 동전 앞에 페니! 왜 페니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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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국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영국 동전이라나 펜이가 영국 동전이었어? 옆에 맞네. 10센트. 미국은 센트네. 맞네 맞네 맞네. 에지프. 그렇지. Penny on the roof. 다영아, 5번에 틀린 게 뭐지? 아, 선생님, will be 제 과거 아닌가? 어딨어? 아, 아니야. 이건 PP형이니까 가능하지. 그쵸. PP형은 가능하지. Will be, 그러니까 be horrified는 맞아요. 근데 5번이 틀린 건 맞아. 5번 뭘로 고칠까? 과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요? 과거... 적었나? 잠깐 잠깐만요. 뭐라 해야 되지? 가빈아 6번 하고 있지? 하고 있긴 해요. 얻어? 살려주세요. 힌트. 힌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가정법에서 무슨 힌트야. 힌트. 아니 이제 힌트. 아 이거 틀리면 안 돼. 빨리 맞춰. 지금 들으면을 테를 써요? 비 톨드. 무슨? 말하다의 네. 수동. 쉽잖아. 6번 시키기 전에 빨리 해라. 너무 어렵네요. 어디가 헷갈리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과거로 고치기 맞아요? 뭘로 고치다?
얘가 그냥 과거형. 과거형이 뭐냐고. 얘예요? 응. 아, 바보야. 우드. 우드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 아까 우드를 했을 때 아니라며요. 아니, 못 들었다니까. 네 혼자 말하면 뭐해. 나한테 들리게 말을 해야지. 아니, 근데 했었어요. 근데 조금 그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었냐고 물어봐. 아, 있을까. 근데 한번 했었어요. 뒤에 건 고치지 않지. 놀라, 이거 뭐야. 겁날 거다라는 말이니까. 아니, 그래서 모르겠었었어요. 뭐지? 불어먹거리? 불러봐. 저요? 어. 나도 한번 써보자. 아우, 힘들어. If 쓰셨어요? If 뒤에 썼는데요. 왜요? 조망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뭐 our children부터? 네. 네. Or 나의 응? 응. 응. horrified. 객관식이다. 아, 노란색. 1번 다영이, 2번 가빈이, 4번 다영이. 아이쇼. 아, 아이쇼. 너무 싫어. 아, LG이프가. 혹시 다음 조화요일에 시영이 오면 멱살 잡고 말해. 결석하지 말란 말이야. 근데 시영 언니가 저보다 3살 언니여서 그럴 수 없어.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이먼그리. 왜 아이먼그리란 답이 있어요? 아니요, 나 아이먼그리라고 1번에 5번에 있어. 이거 해석해야 될 것 같지 생겼는데. 밥을 안 먹었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해석 안 해도 되는 문제다. 5번부터 읽고 있는데. 아니, 비밀을 꼭 써야 돼. 아, 쓰기 싫은데. 아, 뭐야? 대충 봤는데 1, 2, 3, 4, 5 중에 답이 없는데? 대충 보지 말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대충 봐도 답 나올 줄 알았지. 아, 알겠다. 3번? 3번? 가빈아, IMC 다음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는 안 되지? 아, 3번까지 밖에 안 해봤는데. 아, 이거 뭐지? 좀 어이없어, 이거. 나 3번 보고 찾았어.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이렇게 봤어. 아닌데? 네? 3번? 어. 이거 과거라서 헤드 낫빈 볼 와야 돼요. 세 번 보고 찾았어 나도. 아, 못 어려웠어 이거. 아씨 뭐야 다 없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보인대. 가빈아 5번이네. 나 아까 틀렸으니까 2번도 너야. 어 저 4번에. 어차피 계속 둘이 해서 틀려봤자. 아 진짜. 4번에 2. 아 아니야. 오래돼 보였다는 거지. 뭐 아 뭐해 보였다. 마치 어느 누구도 거기에 수년 동안 살지 않은 것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아닐까? 루트가 과거 시제잖아. 잠깐만요. 응. 수년 동안 살지 않았던 것처럼 헤드리프트가 와야지. 저는 그러면 6번을 보고 있을까요? 8번을 보고 있을까요? 둘 다 봐. 오마이갓. 아니 근데 8번 권한이지. 와 어렵겠다. 너무한 거 아니고? 쌤 3번 어 근데 선생님 저 찾은 거 같아요. 3번에 모두 고르라고. 3번에 두 개야. 근데 저 2번만 하고 갔는데 3번에 2번만 찍고 갔어요. 그렇네 잠깐만. 모두를 방금 봤어. 저도 방금 봤어요. 응. 한 개 더 있네. 아이씨. 어, 틀린 것을 못 당기나? 응. 제 머리가 아파요. 가빈아, 너 아까 처음에 3번 말했나? 네. 어, 3번 맞네. 아. 이거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다음에 동사 원형이잖아. 그러면 헤드 피피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워린 나폴 와야 되지, 그치? 응. 맞네. 두 개네. 2번을 안 보고 3번부터 푸니까 하나만 찾아버리네. 응. 틀린 거? 틀린 거. 어, 뭐야? 헤즈 피피 안 되죠, 그죠? 에제이프 다음에. 뭐야, 개 쉬운데? 이거 찾아야지. 응. 앞에는 무조건 과거나 과거 완료만 완료잖아요. 응. 근데 뒤에가 birds down이 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스틱을 위로 던지면은 막 내려오는 게 당연해서 현재를 쓴 거예요. 문제 봐야 알겠는데? 근데 가정법이면 뒤에 엔간하면 우드 슈드 쿠드 많이 도와야 돼. 근데 그게 그러니까 봐야겠어. 근데 앞에 if는 하나 더 있잖아. 과거인데? 그렇죠. if 다음에 현재 시제 불가능하죠. 그 다음 다영아 6번 했어? 6번이요? 응. 맞아요. 6번 C번에 뭐 가빈이 8번 하면 되고 C번이요? 아 봐봐 다영아 이게 현재 시제가 온다는 거는 뭐야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4번? 잠깐만요. 그럼 일단 2번, 5번 아니겠지. 가정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과거 시제인 거 보니까 가정법이겠네. 우드겠고. 리브랑 리브드 중에 고르면 되네. 여기도 우드 보이네. 그럼 가정법이겠네요. 4번 맞네. 그럼 3번 뭐야? 헤드? 리튼. 교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다면 저것도 풀어야 되네? 보자. 이제 한번 써보자. 그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빨리 답장을 보냈을까? 네, 그게 9번 문제예요. 그럼 너 이거 해봐. 9번 내가 풀어볼게. 7번. 7번에 저 1을 하긴 하는데. 뭐 하면 되는데? 해브 빼고. 팻. 팻이요? 뭐 veil. 어 veil. 그다음 9번 한번 써볼까? 주어진 표현을 12단어로 쓸 거. Would include so quickly they have responded the check be okay. If the check were had been enclosed, would they have responded so quickly. 있었다면인 거를 보니까 head pp를 써야겠죠, 그죠? 그럼 체크가 동봉되어 있었다면 they would have pp가 원래는 돼야 되는데 의문문이니까. 12단어 맞아? 그렇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빨리 끝났네 그래도. 와, 오양식이다. 기억이 안 나요. 어영 하나 더 해야지. 안 돼, 두 개 다 해야 돼. 아, 선생님 없잖아요. 없잖아요. 괜찮아, 녹화 중이니까. 자, 오양식입니다. 어떡해. 요거 원래 목적 보호 자리에 원래 형용사나 명사 오는 애들 있지. 근데 이런 애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투부정사 오는 애들. 그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와야 되는 애들 어떤 거? 지각동사,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헬프는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다 되는데 get은 투밖에 안 되죠? 또는 PP형은 됩니다. PP형은 다 될 수 있잖아. 뭐 불리는 이런 거 할 때 다 될 수 있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동사 원형 되는 거. 가즈워 it. 우와. It seems that 이거 기억나죠? 대절에 주어랑 동사가 튀어나오죠? 대절에 주어가 일로 가고 seems 쓴 다음에 대절에 비동사가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시제 이거 다르면은 to have pp 쓰던 거.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나오네요. 감옥적어 이 목적어 긴 거 꼴보기 싫어서 감옥적어 이 집어넣은 거죠. 어떤 애들 많이 쓴다? find, think, make, consider, believe 같은 애들 감옥적어 많이 쓰더라. 맞으면 O, 틀리면 X. 쟤는 왜 지금 왔지? expect to 맞네요. 근데 메이드는 필로 와야 되지, 그치? 네, 이건. 저희 오빠도 같이 들어요. 시영 언니 책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터치 또는 터칭이 되어져. 자, 지붕은 수리되는 거 맞지? O. found and not so easy. 얘도 맞겠네요, 그죠? 대단하다. 네? 이제 온 거 대단하다. 아, 저 원래 수학 찍어왔어요. 원래. 걔도 수학. 그거 올려놨어 영상. 네. 가다 가다 해봐. 아, 내 핫팩을 여기다 넣어놨구나. 하고 너 화목금 다 넣어 빨리 내라. 나 어제 그러다가 손 베였어. 생각보다 엄청 날카로워. 밴드 줄까? 찔렸어 어디?
있으면 물 좀 챙겨줘. 이건 뭐야? 그거 있잖아요. 풀 플러스 막 의미상의 주어? 잘 모. 풀 플러스 목적격, 오브 플러스 목적격. 사람 성격일 때만 오브 쓰잖아. 버리다. A-B-A-N-T-O-N Abandon이라고 해요. Abandon. 가빈이 불러봐. Warm. Warm. 다영이. 어? 이건 뭔데? 얘 사복?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영문의 move. 도현아 너 방학했지? 네. 뚜껑 언제부터 해요? 1월 11일인데 너 수학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몇 시에 가? 10시.. 아니 저희도 특강 11월 10일 아니 그래 알겠는데 수학 몇 시에 가냐고. 언제요? 화요일부터. 아니 그 수학 언제 가냐고. 날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화요일 시간? 시간! 그냥 영어 떼고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너도 12시 반에 와. 다음 주 화요일 말씀하신 거죠? 아 근데 너 고민이다. 중3 걸 더 하다가 올릴지. 예나도 힘들어해서. 그냥 올려요. 다 올려요 선생님. 선생님 다 올려요. 저 중학교 1학년인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대. 너 다음 주 화요일부터 12시 반까지 나오면 돼. 플러스랑 아 오답이야. 이거를 설명 안 했는데 알고 있을 줄 알긴 했는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수동으로 만들 때 목적 보어 자리에 있는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잖아. 그래서 투부정사랑 ing 두개 돼. 기억 안 나? 오형식 수동? 아니 투는 기억나긴 했는데 아. 이제 투만 기억이 나니까 크로스도 한 그래 미안한데 4번 좀 해줄래? 네 맞아요. 5번 제가 할게요. 얘기했죠. 됐고요. 가목적어니까 뒤에 진짜 목적어 와야죠. 와 가다 해보자. 아 진짜 극혐이다. 그러니까 가다시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너 오빠 시켜요. 쌤 전 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다시도. 오래 걸리네. 그냥 쓰는데. 서술형 안 해봐가지고. 아 그냥 시켜요. 그럼 이거 해놓고 그냥 적어도 되는 거야? 그냥 계열이죠? 응 그냥 이 심즈 대수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거까진 적었어요. 더 매니 적었다. 그러면 응 더 매니저 에스크게 아. 그렇지 에스커스 S가 붙었는데 설마 게스트가 주어가 나오진 않겠죠? 어쩐지 The manager asks guests. 자. 우리 어디 들어갈지 모르는데요. All the students. All the students. 어 아닌 것 같아. 모든 단어인 것 같아. All the words인가 보다. 오케이. 모든 학생들에게 단어들을 외우라고 시켰다. 학생들에게 모든 단어를 외우라고 시켰다. 뭐가 더 맞을까? 올은 사실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단어를 그러면 올더 스튜던츠로 가자. 아? All the students 잠깐만요 한번 지워드릴까요? Memorize 아니 둘 다 말이 되니까 Memorize 응 네 목적 보호 자리 동사 원형 맞죠? 10점 아 이거 타자로 좀 쓸게요. 어, 하루 종일 걸리네. 헐 어 상가빈. He asked a group of volunteers to come. 뭐지? 뭘 뭐지야 빨리 해. 뭐지? 어. 사역동사 수동이네. 맞네. 빨리 해. 2 응. Hey. 응.
그렇죠. 5번 제가 할게요. I made a rule. 아, 아니네. I made it a rule. It이 감옥적어죠, 그죠? 근데 그 it이 뭐냐? To wake up at 7 o'clock. 아, 진짜. 7D에 이거 00은 왜 집어넣은 거야? 쓰기 싫어. 저도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치잖아요. 저는 못 적었네. 어깨 아파요. 하루 종일 타자 치면. 하루 종일 적으면 아파요. 하루 종일 리지 타고 있잖아. 아파요, 어깨. 1번은 갱도우 가시죠. 1번 가빈이? 아이요. 아, 2번은 뭔가 뭐야? 나일 것 같구나. 에? 아. 에? 왜 변화가 가는 거지? 그거 알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안 가능하.. 그.. 안 바꿔도 되는 애들 있는 거. 다현이가 진짜 살이 좀 오르긴 오르네. 옛날엔 다리가 거의 젓가락 같았는데. 아니야, 지금 다리는 엄마 닮아가지고. 아, 그런가. 아, 맞는 다리는 엄마 닮아. We can. 응. What? 응. 네. 굳이 안 바뀌어도 되죠? 뭐, good performing 뭐 이 정도 뭐 이거 말고는 뭐 없어요. 이다영. 이제 나와. 응. 선생님. 응. 소일인가? 이거 항해하다 이거. 세일 네 맞아요. 네. 세일러문 있잖아 세일러문. 제날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알긴 알잖아. 뭐야? 안 들려요. 이지. 어 이지. 그대로 어때요? 그대로요? 너 하나 더 풀어. 가주어 진주어. To distinguish. 아, 다 가주어 진주어예요? 향이? 아니 의미상의 주어를 왜 넣는 거지? 어스 같은 것도 없었는데? 아니 이시 여기 진짜 가주어 진주어가 그냥 바로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네. 아이씨.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 보지도 않았음. 잠깐 이제 오던. 저도 안 봤어요. 잠시만요. 완전 끌었는데 짜증나. 아이씨. 어떻게 저걸 틀리냐. 아, 짤. 아, 배고파. 40분에 나왔어. 아, 배고파. 아니야. 아, 이거 바꾸는 거다. 아, 저도 한번 풀었어요. 더 락스 먼저 와야 돼. 네, 더락 먼저 적었어요. 네, 그럼 저도 적을게요. 대문자네. 얘는 그거 의미상의 주어 들어가 있어요. 감옥적어 문제인데. 아니 임파서블이 어디다 들어가도 보호 자리야. 메이? 응. 그 이? 응. 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보어가 먼저 와야지. 봐봐, 목적어 감옥적어 왔지. 그러면 목적 보어 형용사 자리 오고 그 다음에 내가 to rol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하나 더 풀어야겠네. 아 진짜 짜증나게 얘가 틀렸잖아. 아이고 네. 아 봐주세요 저 어린이. 알았어 봐줄게. 1번 가빈이 풀어봐. 너 이번에 연말이니까 한 개 봐준다. 지영이도 없으니까. 아, 저 생일이니까 또 뭐. 다줌. 우리 뭐. 아. 짜증난다 뭐.
어리고 그래. 몰라. Isn't that hard? 스킵트 a bit. 뭐야, 심장이 뛰는 걸 건너뛴 것 같아 보인다고? 이상한 소리 나는데. 심장이 멈춘 것 같아 보였다는 거 아니야? 아, 뛰는 걸 건너뛴다? 무슨 표현이 저 비트를 건너뛴다? 약간 궁 쿵쿵쿵쿵인데 쿵딱 쿵딱 이렇게 뛰나? 안 쿵 심장이 원래 이렇게 뛰나? 규칙적으로 뛰는데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걸 스킵한다는 게 비트를 스킵한다는 게 너무 제 마음대로 부르는 그런 건가? 아씨 뭔 말이야 저게? 스킵 a bit? 그런 거 리듬을 놓치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뛰는 건가 보다. 맞는 거 같아. 응. 아닌데 이건데. 다영아 이번 빨리 해. 봐줬잖아. 어, time seemed to pass. 그렇지. 뒤엔 똑같다. Faster for the older group.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빨리 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하네. 가빈이 5번. 아, 이해했어 뭐야. 6번 두 개 다 제가 합니까? B 해봐. C 내가 할게. 민우 왜 얼굴이 빨개 보이지? 유인원을 The Apes 만들었다고요? 유인원이 실험을 돕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실험을 돕도록 했네. 아 유인원이 목적 보호잖아. 유인원들이 돕겠다. 찌하다. 수동 어떻게 하더라? 저런. 아 왜 그래 진짜. 다음 중간고사 서술형 다 맞춰야 돼. 톡 치면 퍽 하고 나와야 된다고. 아 수동 됐다. 톡 안 쳐지. 피하기 로딩이 너무 길잖아요. 그 로딩이 길고 결과창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면 자꾸 알 수 없음 막 이러고. 돕지 않았대. 좀 도우면 안 되나? 빨리 하고 가자. 그래 기억 안 나. 사역동사 수동태 목적 보호자리 동사 원형을 때 어떻게 해? 투유. 아 그럼 빨리 해봐. The apes부터 시작하는 거 알려줌. 그렇게. 네, 더 first부터 오는 거 맞아? The apes. 아닌가요? 그거 알려드리도 되잖아요. 아니야 돕지 않았다가 먼저입니다. 왜냐면 주어가 나오잖아요. Most apes in the study. 왜 돕지 않아? 이거 첫 번째 실험자가 열도록. 이건 목적어 목적 보호잖아요. 주어는 나와 있어요. 니는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만 쓰면 돼요. 주어가 나와 있네요. The apes. 응. 아, didn't help. 엑스페리멘터. 뜻이 뭐였지? 아. 동사 원형도 오고 투도 오고 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그냥
투어폰 써도 되지. 네. 투어폰 어떻게 하는 C는 뭔데? 보기 위해 투 뭔가 심즈 그거 쓸 것 같아. If the first experimenter was still in the room to see 누가 the second experimenter move the item 이렇게 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는 거 같습니다. Second experimenter가 move 하는 거. 오케이. 틀린 부분을 가빈이가 고쳐봐. 가빈 처리 맞잖아. 4번 A거든. 4번 뭘로 고칠까? To understand. 이거라고 불렀다고? 아. 더 포스트 어토 물이란 애가 폴 어쩌고 저쩌고로 불렸대. 얘들한테. 얘들은 부른 거 아니야? 수동을 다시 능동으로 바꿔놓은 거. 잘 생각을 해봐. 이걸 어떻게 바꿨나. 이걸 어떻게 바꿨나 잘 생각을 해보라고.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앞에 안 나와 있어요. 앞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콜드? 아니요. 그럼 뭐라고 했어? 콜드요. 폴드가 뭔데? 콜. 그 콜드 맞죠? 불렀다. 뭐를 뭐라고? 더 퍼스트. 맞아. First automobile을 뭐라고 불렀대?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다는 거지. Horseless carriage라고 불렀다는 거지. 그렇겠지. 첫 번째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겠니? 오토모바일이나 car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 전까지 없었던 거니까. Carriage라는 건 있었겠지. 마차니까. 근데 horseless라고 했네. 말을 심하게 했네요. 근데 우리 다 틀려도 어차피 가다 어이가 없는 날도 있지 뭐. 시영이 안 오면 저도 빠질게요. 저 시영한테 없으면 그대로 하고 나갈게요. 진짜 김시영 너무 자주 빠져. 왜 빠지냐고 협박하세요. 아프다잖아. 아픈 애한테 야 링겔 꽂고 온나 할 순 없잖아요. 왜 오늘 안 그래 내가 해요. 가정법 같이 풀고 싶어 했는데 안 돼요 하던데. 어디가 아픈데요 언니. 근데 열났대 오늘. 어쩌라고 그래요. 입안하라 그래요. 입안하라 그래요. 이러면 학교도 안 가고 좋잖아. 아 맞다 나도 안 풀고 있었다. 잠시만. 아 저거야. 그 친구 중에 반지 않을까요? 겟. 아. 아 밑에 바르기 고쳐 쓴 게 있구나. 아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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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아니 아닐 수도. 뭐라고? 이번에. 겟은 투부정사 오는 거 맞잖아. 이거 2번 아니야? 아 잠깐만요. 맞네. 이거 3번이겠네요. 투 리페어리 아니고 리페어를 드 돼야 되네. 내가 2번에 그걸로 봤어. 수동태로 봤어. They was seen 이렇게 봤어. 쏘리. 3번 맞겠네.
아. 1번에 4번. 4번에 1번. 아, 나 이거 2번 했는데 갑이나? 왜요? 이거 감옥적어 이시 없잖아. 그래서 되는 거야. 어. 그래. 얘는 감옥적어가 있잖아. 다행히 4번 풀었어? 4번 1? 어, 이 얘만 감옥적어더라. 나머지는 다 진주어더라고요. 그러면 5번 했어? 약간 생명력이 뺏기는 기분이에요. 2번 했어요. 왜? 표면에서는 on the surface the water is clear 되잖아요. 이거 5번이죠? It for two. 꽤 가능하다.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아. 사진 찍는 것은 two take잖아요. 이거 5번이지. 아, 뭐야? 좀 길긴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좀 길긴 했어요. 가다. 아, 이빨 또 아프네. 이빨이 아프다고요? 내가 신경치료 받고 있잖아. 지금 뭐? 잇몸이 다 헐었어. 그래서 어저께 고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고기 못 먹고 빵 먹었잖아. 생크림빵 있잖아. 그 목숨 부드러운, 부드러운 거. 약간 70대 할배 이빨 상태라고 좀 생각하면 돼. 아니 잇몸치 그거 뭐야? 신경치료 받는데 잇몸이 다 헐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 잇몸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4번은 저거 어디까지가 4번이에요? 아, 하나 알려줄게요. 4번은 답이 아닙니다. 5번 전까지가 4번이에요. 어, 5번 전까지가 4번이에요. 미친 거예요. 3, 3. 그렇겠네요. 시제가 같겠네. 다양한 저 밑에 뭐 저거 서술형 중요 체크돼 있는 저거나 빨리 풀고 있어. 그만 좋아하고 5번? 끝날 때까지 끝나. 네 맞아요. 이거 비 메이드 수동태라서 룩 아니고 투룩 돼야 되죠. 그쵸? 잘 쳤네. 아, 7가 9다. 아 왜 얘는 왜 또 동화. 야 그래도 몇 개라고 안 나와 있잖아. 세 개씩 나와줘 있는 게 어디야. 감지덕지다야. 예술작품은 이 주어 돕는다가 동사이지 않을까? 네가 보도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도와 왜 도와? 왜 돕냐고? 제가 잘 해보게. 이거 differently는 굳이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디프런틀리 안 바뀌어도 된다. 괜히 헷갈리지 마라. 형용사 부사잖아.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인지 투부정사를 쓰는 건지인데 얘는 동사도 아니죠. 안 바뀝니다. 아, helps. 아니, 네가 보도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see the world 이렇게 목적어 목적 부어가 나와야지. 어. different. 아, 그냥 여러분을 you 아, 맞겠지. 이거 답 한번 볼게요. 7번에 A, C, D, F 다 틀리지 않았냐? 저는 3번 했는데
맞아? 이거 헬프스인데. 아, 어? 디스팅크 싱이 아니네? 그런데 그럼 A, D, F 제끼고. B, C, 전에 빠르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겠다. 몇 번이야 저거? 9번. 아, 디퍼런셜이 나오는 거 맞아. 선생님. 아. 그 전상공원에서 있잖아요. 아. 한 다다운이면 끝나. 앞이랑 통과 전화. 뒤에가 주어가 틀리면 어떡해요? 주어 틀리면 주어 냅둬야 돼. 저게 될 거야? 같이예요? 네. 8번 다예요? 아니요, 1번만 적어놨잖아요. 오케이. 나지 말을 쓰시. 너 뭐 했을까? 얘가 뭘 봤을까? 그러게. 말 보지는. 브랜뉴 셀폰이 아닐까? 새로운 신상폰을 본 게 아니니까 신상폰이 내 옆에 있는 거 보지 않았을까? 느낌은 그런데. 근데 뭐라 했는데? 아, 틀린 거 맞아. 어, 틀린 거 맞아. 이지를. 야, 나 틀렸다. 대시 아니고 투 메모라이즈. 예? 메이크 이거 가목적어잖아. 이시. 그럼 진짜 목적어. 봐야지. 아, 뭔가 투가 들어가는 거 알았는데. 아, 오케이. 너 2번. 아, 이거 너무 좀 애막해. 너무 싫은데. 그러면 어 브랜뉴 셀폰. 응. 다음에. 왓? 어 왓 틀린 거 맞아. 시티. 응. 미. Right next to me. Right next. 2번 말하고? 왓 틀린 거 맞아. 저도 그건 알겠어. 중요해. 왓을 뜯는 건 알겠어. 뭐지? 넷. 응, 넷이야. 진짜 좋아. 왜냐면 뒷문장이 완벽하잖아. 사이언티스트들은 피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아, 너무 완벽해요. 응. 완벽하잖아. 아, 너 뒤에 봐봐. 진짜 뭔가. 다행히 틀린 다행이가 3번, 맞춘 가빈이가 4번. 어? B의 동사 feel에 알맞은 형태가 뭔데? 왠지 아주 쉽게 생겼는데? 아, feel이네요. 그냥 메이드 사역동사니까 그냥 feel 아니냐? 이거 안 시키려고 내가 그냥 푼 거야. 아, 저 3번 보지도 않았는데. Hey, come on. Hey, you. 투기? 플레이? 투비 플레이 올 수 있어요. 잠깐만. 쌤 4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려 보이죠? 기분 나. 네, 많이 틀렸네요. 아이씨. 이거 하나만 치. 어트랙트. 끊어. 통화. 투비 플레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요. 네.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싱이 아니고 씬. 씬? 아. 두 어린 아이들이 보였다. 놀고 있는 것이. 진흙 속에서. 쟤들 보였지. 그다음에 누군가 봤다. 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왜? 잠깐만. 이거 투 플레이 또는 플레잉어야겠는데? 진행형이라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두 개 봐야 될 것 같아. 투 플레이 또는 플레잉어야 될 것 같아. 투비 플레잉이. 얘도 바꿔야 될 것 같아. 맞답이요. 아니 그러니까 플레이를 비 플레잉 놀고 있는 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았거든? 답 한번 볼게요.
어, to be playing 안 고치네. 이거 플레이를 아, 플레이를 be playing으로 고쳐야 된다니까. 일반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어도 돼. 17번 주어, 어. 주어가 다르잖아요. 17번 아닌데? 그녀는인데? 그녀는이 없어진 건데?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어가 아닌데. 나 힘 좋아. For today요. For a creature to live겠다고 뭐 다 틀렸냐? 그죠? 와 수고해요. 진짜 두 명에서 두 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틀려도 틀려도.